저는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시댁도 친정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집안이든 보면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다못해 무슨 그냥 서리 집사라도 있고 그죠? 목회자들도 어느 집안이든지 한 분씩 꼭 계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시댁이고 친정이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곳으로 시집을 가서 그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하다가 멸망에 들어간다고 그냥 아주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저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달라지셨어요. 아멘. 제가 26년 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저희 남편이 서울 사람이고 전 대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대전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큰일 났는데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이제 저희 집에 하숙을 이제 들어오게 돼요. 대전에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가 나이가 21살이었어요. 21살인데 이 사위가 너무 이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눈에. 친정엄마는 30년을 장사를 하신 분이라 아주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6개월 동안 이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냥 손도 발도 깎아서 버리기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가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리고 21살밖에 안 되는데 저를 꼬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1년 지났는데 야 여자는 남자나 잘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 뭐고 다 때려치고 저 사람하고 시집 가라 이래. 결혼해라 그래요. 30년 이렇게 장사로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신 분이라 굉장히 남달라요 안목이. 여러분 하다못해 미정원에 가도요 한 30년 근무하고 나면은 그 머리카락 가지고 사람 이 머리 성격도 다 알아맞힌대네요. 하다못해 정말 의사도 한 20년 30년 전문가가 되면은 그 환자 얼굴만 봐도 대충 어디가 아픈지 알고 얘기소리만 들어보면 그가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 있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그 분별을 가지고 살면 삶에 굉장한 유익을 갖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21살밖에 안 됐는데 저도 꼬시고 저희 남편 이제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때 스물 이제 저보다 더하기 7하면 나오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키가 좀 작아. 그래서 제가 걔네 키가 좀 너무 작다 그랬더니 야 키가 밥 먹여주냐? 성격 좋고 직장 좋고 사람 좋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그런 분이 또 계신가 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지혜거든요. 어쨌든 저도 좋으니까 22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22살에 결혼했으니까 가족 계획이 뭔지 남자가 뭔지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딱 10달 만에 우리 기둥이를 낳았어요. 기둥이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근데 우리 기둥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잘생겼고 하는 짓도 참 예뻐요. 원래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 다 예쁘다고 하는데 아니 남이 봐도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낳고 났는데 이제 23살에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22살에 이제 11월 달에 결혼하고 23살에 제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지금 이제 아들이 둘 있죠. 저하고 사람들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남 1년 돼요 이런다. 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게 제가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종이한테 야 내가 23살에 너 낳았어 이러면은 웃어 죽는데요. 아니 23살에 뭘 알고 결혼하고 애를 낳네요. 근데 너무 착해요 내가. 그래서 정말 천상같이 이쁘고 그런데 아직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애를 그렇게 제가 사랑스럽게 키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프고 힘들고 하면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거야.
보따리 싸가지고 엄마 키우라고. 엄마가 일찍 결혼시켰으니까 엄마가 책임지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회의가 와요. 어떤 때는. 아, 친구들은 23 정도면 대충 견적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애를 키우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룰루루야 막 그러고 다니는데 나만 그냥 애 키우고 맨날. 얘는 우리 기둥이가 아침에도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먹는 것도 그냥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이제, 아휴, 뭐 사는 게 이러냐. 죽으면 되게 편하겠다. 맨날 죽고 싶다. 아, 그냥 죽으면 되게 편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자고 쓰고 하는데 집에 오면 맨날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 지금도 그러세요. 너는 나 때문에 시집 잘 간 줄 알아. 진짜 잘 왔거든요. 정말 잘 왔어요, 제가. 그랬는데 저희 이제 제가 어떤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참 늘 죽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바가지 하나를 사도, 그 질긴 바가지를 사도 내가 저걸 다 쓰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러고 어떤 제가 질긴 수세미 하나를 사도 어머 내가 이거를 쓸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대인 기피증 내지는 이제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은 이제 막 열이 나면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나중에는 합병증 오듯이 이게 심령으로도 이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로 뭐 대인 기피증 어떤 그런 자기 피해 의식 같은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늘 부정적으로만 가니까 굉장히 옆에서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한 4년이 흘렀고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한 4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어른답게. 예. 그러고 났는데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외국을 좀 자주 다녔는데 외국을 가면서 집에서 이제 애기도 이제 임신했으니까 어떤 노력 좀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러면서 잠깐 이제 저한테 요구를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좋은 태교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에 잠깐 교회 다녔을 때 우리 목사님 앞에 받은 그 성경책이 있어요. 조그만한 성경책인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기로 시작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탈무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잠깐 생각나서 저는 또 초등학교 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물로 받으면서 굉장히 그 성경책을 제가 이상하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부적 같은 거 붙여놓는데 아무렴 성경이 부적만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똑같은 신이라도 그런 것보다 지혜가 좀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렴 성경이 낫지. 무슨 부적 그까짓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부적까지 사실 갖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걸 가져오고 이사를 다녀도 그걸 꼭 저는 챙겨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날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아, 내가 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무료한 시간을 우리 아이 재워놓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신약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뭐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무리를 걷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뭐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고 덮어놓다가 또 며칠이 지난 다음 제가 이제 구약을 또 보게 됐어요. 구약을 보게 되니까 거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고 삼손과 드릴라 다윗 얘기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 장로님께서 많이 주일 학교 때 들려주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 있던 얘기였구나. 그러고 제가 그거를 구약을 아주 열심히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반상회를 이제 우리 아파트에 반상회를 한다고 워낙 제가 반상회도 잘 안 나가니까 특별한 일이니까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 왔다 가야 된다고 반장 아주머니가 몇 번을 저희 집을 안 가는 집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꼭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날 안 나가던 반상회를 제가 나가게 돼요. 나갔는데 그 반제 다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반장 아주머니가
그냥 자기 할 반상이나 하면 되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신하고 하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이 잠을 잤으니까 이제 얼굴도 뭐 붓고 뭐 좀 모양이 안 좋기나 했겠죠. 그런데 딱 보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얘기가 세대 예수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저는 양쪽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시댁도 안 믿고 저는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 반장 아주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딱 보더니 야, 내가 보니까 재폈다. 예수 믿어야 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거는 빨리 알아듣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뭘로 탁 찔른 것 같잖아요. 아주 굉장히 두려움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아니 반상이나 하면 되지 뭘 저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싶은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또 들고 좀 기분이 또 아운짜는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막 아주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생각 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찔림이 저한테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신집사님이신데 그 아줌마가 반장 아주머니께서 이제 우리 복도식이 아파트가 복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 큰애가 세발자전거를 잘 좋아하니까 타고 멀리 못 가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여기서만 타라 그러고 이제 문 열어놓으면 이 아줌마 지나가다가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문만 열려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이면요 나는 교회 가본 적도 그 제가 교회를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도 마치 제가 교회를 잘 다닌 사람처럼 어머니 빨리 나오시라는데 교회 가게. 딸이 와서 그래요. 저희 그 신입사님 딸이 와서 어머니가 빨리 나오시래요. 교회 가게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또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빨리 나오시려는데요. 교회 가게. 시장을 가도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 아줌마 만나면은 가다가 저기 어머니께 피해가는 거예요. 아직 한번 얘기시켜놓으면은 아주 끝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거는 전도하는 건 좋지만 아 이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아줌마가 너무너무 왼수 같은 거야. 야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저 아줌마 등살에 못 살겠다 내가. 너무 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사람이 이제 지혜롭고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한 동네에서 너무 민망하니까 이러다 찍히겠다. 그냥 몇 번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도 시장 가듯이 몇 번만 갔다 오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럼 처음에는 이제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 아줌마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그러면 빨리 와서 애 좀 봐줘라 내가 그러면 보니 주일날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하루 있는 것 같다 뺏긴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수요일날만 좀 몇 번만 갔다 오겠다 그래서 수요일날만. 수요일날만 몇 번 가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는 몇 번 갔어요. 한 번 가고 2주 또 쉬고 또 한 번 가고 3주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이제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제 둘째 우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잘 됐다. 이제 이 핑계 대고 안 나가면 되겠지. 내가 성인을 보였으니까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애 낳고 한 달 넘게 해산 조리가 이제 끝나니까 또 신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방을 또 와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물건 하나 사가지고 신방을 오는데 아니 복받으라는데 솔직히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물건 주는 것도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좋긴 한쪽으로는 좋은데 한쪽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저분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면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 3개월 정도, 100일쯤 지나기 전이었었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애가 이제 칭얼거려요. 제가 그때 몸이 엄청 말랐어요. 한 40kg 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아주 거인데. 지금은 아주 그냥, 제가 막 지금, 이걸, 막 좀 많이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소리가 좀, 끝까지 다 들립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방을 이제 오시고 가시면서 이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애가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잠을 자는데 칭얼거려요. 그래서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딱 안고 토닥거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전만한 하얀 구멍이, 동전만한 하얀 구멍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저게 무슨 구멍이냐 그러고 딱 시계를 보니까 내 꿈을 꾸고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정확하게 AM 300 그 오디오 불빛이 딱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꿈은 아닌데 그리고 다시 또 눈을 감으니까 구멍이 여전히 보여요. 뜨니까 또 시계가 보여요. 감으니까 또 구멍이 보여요. 떴다 감았다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저게 뭔가 그러고 이제 그 구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멍을 보는데 이 구멍이 촥 열리는 거예요. 한참 보고 있으니까 구멍이 촥 열리면서 안개가 하얗게 자욱하게 이렇게 들려와 있는데 갑자기 그 안개가 카텐 걷히듯이 싹 걷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어떤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 왜 권투 선수가들이 왜 그 권투할 때 치는 왜 링이 있잖아, 링. 링 엄청난 둘레. 체육관만한, 엄청난 체육관만한 그 링, 둥 그런 링으로 둘려쳐진 어떤 공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흑색인종, 백색인종, 황색인종 할 것 없이 아주 콩나물식을 연상시키듯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 속에서 막 다투고 막 할퀴며 막 잡아 뜯으며 싸움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길 가장자리에 그 링 가장자리에는 지옥의 그 사자같이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 작가들의 이 그 어떤 그런 연출하시는 거 보면은 아 이분들도 하여튼 영이 악령이든 성령이든 아무튼 보고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흡사하게 그 사람들이 예 표현들을 참 잘해요. 제가 그 반지의 제왕 그 애들 그 보는 영화 어제나 보다가 그 두 번째 반지의 제왕 두 번째 보면은요 거기 괴물이 제가 봤던 또 그 괴물이 거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봤나 싶을 정도로. 네 하나님께서는 또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제가 그 링이 보는데 그 안에 가장자리에 그 엄청난 지옥의 사자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는 저마다 채찍으로 가장자리인 사람들을 막 처음 치는데. 이게 채찍 끝에 괄코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몸에 이게 붙으면 확 차가 끓으면 그냥 살결이 찢어지면서 그냥 피가 튀는 아주 처참하고 아주 참혹한 어떤 그런 광경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링 중간에는 보니까 엄청난 기둥 같은 둘레에 큰 머리가 한 수십 개 달린 그런 아주 괴물 같은 것들이 독사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막 가운데서 막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자리도 안 가고 가운데로도 안 가려고 막 서로 밀어내면서 싸우는 광경이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등꼬리 오싹하고 막 아주 등줄기가 막 아주 그냥 섬뜩하고 아주 소름이 끼치다가 나중에는요, 그거를 보는 어떤 그런 제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 손끝 다 까딱할 수 없는 아주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건 죽이는 걸 보긴 해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영으로 보는 거는요, 그거보다 7배가 더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 혼절했다고 얘기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이러셨어요. 그냥 아주 마치 혼절한 것처럼 아주 그냥 정말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없느냐 하면 내가 저걸 안 보려고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애도 나 끼워놓고 자고 나는 그대로 아주 늘어진 상태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악이 너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여호와를 떠남과 그를 경외하지 않음이 고통이여 악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에 보면은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에서 눈알이 썩고 입에서 혀가 썩고 내장이 썩는 쩡한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기를 안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왜 내가 저걸 봐야 되나 싶고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다가 이제 그대로 잠이 들었나 봐요. 아침이 됐는데 저희 남편 출근하는데 내가 지금은 이제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나 꿈은 아닌데 신기한 걸 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려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 아침 출근 시간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직장 들어가는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더니 아직 이제 중요 회의라고 아가씨가 받으면서 안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막 제 가슴은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번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24회 살고 그 반장 아줌마 29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줌마 전화번호 몇 번이냐 그래서 제가 걸어서 내가 밤에 이런 걸 봤는데 왜 이게 이런 게 뭐 이게 왜 나한테 보여지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 그거 뭐 지옥이래요 막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지옥은 내가 봤으니까 잘 아는데 내가 죽기를 내가 맨날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많은 죄를 져서 이제 나한테 지옥 가게 하려고 내가 이제 지옥 갈 건지 막 이러면서 걱정이 되면서 제가 전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건 아니라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참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을 잘 몰라요. 어떤 알고 나면 정말 알고 나면 쉬운 건데 모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이제 전화를 끊고는 제가 하루 종일 이 성경책을 뒤적거린 거예요. 제가 본 것이 성경에 혹시 나와 있나 싶어서. 근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저녁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오길래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내가 이제 밤에 이런 걸 봤어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몸이 너무 허약하고 애를 둘씩이나 키우니까 몸이 너무 허하니까 헛것 본 거라고. 헛것이래요. 근데 그 너무 헛것이고는 너무 저한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헛것을 본 거라 하면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가서 약 좀 처먹고 좀 이렇게 근데 항상 제가 늘 이렇게 성격이 집요하니까 너무 큰 신경을 예민하게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져봐라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또 애를 재우면서 제가 저녁이 돼서 애를 재우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늦게 잠을 든 탓인지 제가 늦게 잠을 잤어요. 괜히 피곤하죠. 근데 우리 애가 또 작은 애가 또 칭얼거리는 거예요. 걔를 끌어다가 또 안고 도닥거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생각이 탁 나면서 머리가 쫙 쓰는 거예요. 아 참 새벽에 어디 이상한 거 봤지 그러고는 딱 시계를 보니까는 오디오 불빛이 정확하게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또 뭐 등골이 오싹하면서 막 아주 그냥 뭐 그러더니 다시 눈을 감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구멍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냥 기운이 그냥 쫙 빠져나간 거예요. 와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 구멍이 열리면서 또 안개가 커튼같이 걷히면서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느냐면 큰 산을 두르고 있는 강물이 나타나요. 산을 두르고 있는 강물인데 이 강물색이 온통 시뻘건 핏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물을 또 자세히 제가 보게 되는데 가두리 그 양식장 어장이에요. 그 물고기 막 몰아놓고 보면은 막 물들이 물 그 고기들이 파탁파탁 하면서 막 물이 물보라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물보라가 막 요동스럽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가 막 물결이 요동을 하고 막 아주 그냥 물속이 날린 거예요. 뭐가 저렇게 요란한가 그러고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 속에 사람들이 있고 악어같이 생긴 어떤 괴물에 의해서 막 물리고 뜯기고 뱀같이 독사같이 생긴 것에 막 감기고 막 이게 뜯기고 해가지고 엄청난 거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막 온통 정말 사투를 벌이다가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고기 덩어리 같이 막 이 몸이 다 흐물흐물 다 찢겨진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한참을 도망가는데 갑자기 이 강물 주위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제가 어제 봤던 그 린 가장자리 안에 이 엄청난 둘레에 수십 개 달린 머리가 달린 그 괴물 독사 같은 그런 괴물이 거기 이제 있다가 이 사람이 도망가니까 이 목이 갑자기 한없이 늘어나더니 다시 물어가지고 그 사람을 물속에다 다시 집어 던져버리는 광경을 제가 보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요. 막 너무 두렵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할 일도 많고 요란스럽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계획도 많고 이렇지만 정말 시편 73편에 정말 우리가 죽을 때는 졸지에 가요. 아주 너무 단칼에 아주 그냥 우리 운명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죽을 때는 너무 허무하게 제가 그 상태에서 죽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유언 한마디 없이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죽으면은 이 관속에 들어가서 뚜껑 딱 덮고 못질 딱딱딱 하고 갔다가 불질러버리면 우리 형적은 다 끝나는 거예요.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야 정말 이게 굉장히 두렵구나. 사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린 젊으니까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지금 한 70대, 80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봐요. 후련이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가게 돼 있어요. 지나고 나면 더 빠르고 40,
40대는 뭐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뭐 60대는 60km로 간대요. 인생 그렇게 빨리 간대요. 이제 그만큼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지 갈 때는 참 허무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기운이 또 쫙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잠을 자요. 우리 애는 나는만 깨는 걔는 그냥 자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또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 빨리 가서 약 처먹으라고. 자기가 봐도 심각한 거야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막 보니까.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또 하루 종일 성경 뒤지다가 또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잠을 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얘기 많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거. 그 또 새벽에 애가 날 깨우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을 뜨니까 또 새벽 3시인 거야. 감으니까 구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도랑이에요. 도랑. 한 폭이 도랑인데 이 한 폭이 도랑이 한 일자로 끝도 없이 나 있어요. 이쪽에도 끝도 없고 이쪽에도 끝이 없어요. 이 도랑이. 그리고 이쪽에 도랑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대여섯 줄이 있고 이쪽에서도 대여섯 줄 이렇게 끝도 없어요. 여기. 그리고 이 가장자리는 누가 있었느냐면 첫날 보았던 그 링 둘레 있던 그 사자들이 저마다 칼을 가지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도랑 속에는 보니까 잘려진 목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천국의 박물관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순교당한 목이 전시된 걸 보고 폐역하여 하나님의 악을 관영, 폐역이 관영하고 정말 죄가 많아 불법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처형된 목도 제가 전시한 걸 보고 천국의 박물관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아주 이 끝도 없는 이 정말 사람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죄송하게도 제가 그때 제가 정말 헷갈렸던 게 목회자들인 거예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왜 나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천국 가려고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왜 천국에 저기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옥 더 형벌이 크더라고요. 지옥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삭여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반석을 그냥 쳐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수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우리 아래 있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또 아래에서 또 그런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게 서로가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 엄청난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 흑암의 천사들이 전부 어떤 사인에 의해서 다 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그 대여섯 줄로 지어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랑을 향해서 고개를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쟤 마주보면서 고개를 내밀고 일제 천사가 칼이 올라가고 그 다음 신호가 오니까 내치고 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피가 쏟아지면서 다음 신호가 떨어지니까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정말 마치 죽을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본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강렬하게 정말 인상도 남지만 두렵고 괜히 떨리고 아, 왜 이런 게 나한테 보일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저녁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왜 가니까 이상한 우리는 그쪽도 안 믿고 우리도 안 믿는데 예수를 구해를 가니까 이상하게 보이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오지 말라 그래라. 뭐 이제 자기 와이프 무슨 약이 생겼으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하라고 하더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믿으니까 우리하고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한번 한다면은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한다거나 뜨개질을 하면 저는 날도 새우고 밥도 안 먹고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굉장히 피곤해요. 성격이 아주 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성격을 쓰시더라고요. 아주 그 집요한 성격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1년 동안 주님 만난 지 21년 됐는데 정말 제가 뒤로 올라가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앞에 어떤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따라온 것은 그만큼의 어떤 그런 집요한 성격도 있습니다. 성격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은 내 육신이기 때문에 성격은 못 고쳐요.
네, 이 성격을 좀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시면은 그거 굉장히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못 가게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아침에 가지, 주일날 저녁에 가지,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가지, 금요일날 철야 가지, 새벽 예배 가지, 아주 얼마나 열심히,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렇게 제가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생명이 이거였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자가 없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정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했다고.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런 말씀들이 막 그렇게 은혜가 되면서 저는 성경을 제 손에서 떨어뜨려 놓지를 않았어요.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 말이 또 이상한 또 방언이잖아요.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막 팍 이제 뭐 몸이 또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이제 막 글씨도 막 써지면서 아주 막 이상한 체험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신기하지가 않고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제가 왜 더 많은 기도를 했냐면 제가 지옥 얘기를 저희 남편이 해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제가 그 원리를 다 알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 남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옥 얘기 나한테까지 하는 건 좋은데 남한테 가서 하지 말래 그런 얘기예요. 왜 사람이 비싼 밥 먹고 또라이 소리 듣냐고. 그거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까지는 들어줄 테니까. 근데 너무 자주 하니까 나중에는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지옥 얘기 그만하라고. 내 집에 들어오면 아주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근데 예수 믿어야 간다고 하니까 뭐 예수 믿어야.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 내가 또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보니까 시댁이고 친정이고 식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렇게 정말 향기, 교리수에 냄새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5년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뭘 원하겠느냐.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은 저희 친정 엄마만 아무 안 다치고 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교통사고 나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고 우리 시어머니도 교통사고 나서 두 번씩 수술하시고 근데 저는 보여요. 주님의 역사가 너의 육체의 사람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겠다는 것이 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환란의 바람이 부르면요. 여러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에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다. 아멘. 너무너무 아주 저는 감사가 됐어요. 정말 그렇게 감사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한 5년이 지나니까 지금 제일 지금 지금 제일 약한 사람이 집사예요. 우리 가정에. 저희 지금 제가 10년 동안 그 기도하면서 또 5년 동안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엄청 많았죠. 아주 그냥 대단한 집인데 종손 뭐 종손에 뭐 파평 윤씨의 종손이라나 뭐 해가지고 막 제사가 막 12번 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전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이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전부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인천 순북의 권사님이시고 저희 동서 저희 동생 다 지금 같이 신학하고 저희 아버지 엄마 뭐 다 권사 장로. 아무튼 제가 우리 집 친정 시댁 사돈의 팔촌의 고종 뭐 사촌 뭐 다 하나님께서 구원 아 우리 주님은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친척에서 친척 집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를 향하고 대접받게 하신 위하심이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 부연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가 전도를 막 하면서 막 그런 환란의 바람이 불면서 막 아주 5년 동안 엄청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개척교회 하나 해도 넉넉할 만큼 지금 전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제 다 전도하고 나니까 이제 아 그래도 두 달란트는 제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이상 뭐 할 게 있으랴
내가 내 할 도리 했으면 됐지. 내가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또 이제 예배 드려주고 같이 가면서 기도해주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항상 가서 예배 드리거든요. 식구들끼리. 근데 그거 열심히 하면 제가 됐다 싶었는데 주님은 그거를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후로 20년 동안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환상 아니면 꿈 아니면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들려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런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고 뭐 마치 뭐 어떤 신 내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또 꿈을 꾸고 또 어떤 환상을 보면 그대로 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어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어떤 말씀들을 제가 받아 적어요. 다 받아 적었다가 그리고 적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책을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년필하고 이렇게 스피드 노트를 주시면서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찍 결혼하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책을 별로 싫어해요. 책을 안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많이 읽지도 않고 우리 애들이 책 안 읽어도 뭐라고 못해요. 제가 워낙 싫어. 제가 이해를 잘 하거든요. 싫은 거 하라는 건 진짜 그것처럼 구역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다 알아서 하시겠죠 싶으니까 저는 애들한테 뭐 우리 성적표를 안 갖고 와도 달라스를 제가 안 해요. 왜? 저희 남편은 너 왜 공부하면 성적표 안 갖고 오냐 그러면은 제가 그래 말려요. 제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안 갖고 왔겠냐. 그거 보고 열받지 말자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래도 다들 알아서 대학 다 가더라고요. 그만큼 주님 앞에 맡기면요 얼마나 세상 정말 범사가 유익합니다. 범사가 평안이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자꾸 엄마들이 애들하고 싸우면요 자꾸 이 갈등만 생기고 자꾸 사이만 벌어져요. 그냥 무조건 잘한다 그래요. 그 대신 한 가지는 심어주세요. 너희 자식의 그 문설주에 새기고 그 아이들의 머리 이마에 새기랬다고 정말 예수의 그 사랑은 전해주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네, 싸우지 마세요 그냥 너무.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정말 다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거의 이제 거반 구원에 이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식구들은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고 나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한가하다 보니까 해이해졌는데 2003년도 10월 8일 날 다시 저에게 또 새벽에 또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같은 집에 살질 않으세요. 다른 이제 집에 가서 사시는데 명절날에는 이제 큰 집에 오셔가지고 한 번씩 볼 정도라서 제가 이제 전도는 나는 대로 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느 정도 완고하시냐면 내가 너 예수 믿는데 뭐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너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하는 정도로 그래도 뭐 저는 자꾸 전도를 하니까 야 나는 죽어서 조상 볼 면목이 없다 예수 믿고는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안 믿으세요.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아버님이 지옥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옆으로 엄청난 그 아스팔트 까는 롤러 있잖아요. 롤러 무지무지한 새덩어리 그 롤러가 시뻘겋게 달궈져가지고 그 옆에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를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대로 그 롤러가 저희 아버님을 지나가는데 마치 오징어 막 그 이렇게 막 그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아주 찌그러지듯이 아주 그냥 그 처참함과 그 비참함은 눈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용서해 달라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용서해.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면은 막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뭐 알파요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뭐 권능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뭐 주님 뭐 저 막 기도하는데 진짜 죽겠으면요 그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한마디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전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100명 전도할게요. 아니 1000명 전도할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전도할 테니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우회를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우회를 봐서 우회를 보니까 또 엄청난 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 하나가 떨어지니까 마치 오징어 어떤 튀김 이렇게 밀가루 묻혀가지고 집어넣으면 왜 스프가 막 그 물방울이 다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것처럼 사람 하나가 떨어지니까 막 그 물방울이 그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막 다 모여드는 거예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잘못했어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또 봐라 이러셔요. 오른쪽을 또 보니까 완전히 바늘밭인데 밭인데 완전 이 대바늘만 하는 엄청난 날카로운 바늘이 밭같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게 피인지 불인지도 몰랐어요. 시뻘건데 보니까 저는 무슨 피인지 불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불이더라고요. 완전 시뻘건 불밭인데 사람 하나가 마치 떨어지니까 고구마 익은 고구마 젓가락 깨듯이 그냥 사람이 그걸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가 막 고통스럽게 괴로워서 마치 몸부림을 치면서 아주 제가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마치 죽은 사람 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막 제 소리에 울고 막 제가 막 통곡을 하다가 제 소리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깼어요. 야 정말 얼마나 제가 일어나서 한참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울고 나서 제가 이제 아 그래 내가 우리 식구만 전도하고 그동안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폐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명 전도할게요. 1000명 전도할게요. 아 이제 주님 일을 해야지 주님께서 이분을 구원해 주시겠구나. 네가 내일 하면 15년 전에 주님께서 저랑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의 삶에 네가 나의 짐을 지면 내가 너의 삶에 짐이 없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멍에를 지면 내가 너의 삶에 멍에가 없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면 너의 삶에 눈물이 없게 할 것이다. 눈물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사실 저는 영혼에 의해서 탄식하는 거는 엄청 많아도 제가 제 육신의 어떤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제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울은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순적케 하시고 아무튼 모든 길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정말 그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에서 정말 뭔가를 해줘야 드려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거저는 없어요, 거저는. 예, 절대 거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더 기도를 드렸는데, 2004년도 거의 마지막 때쯤 돼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20년, 21년 동안 진짜 이번 21년의 어떤 그런 세월 동안 많이 받아 적어와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책으로 쓰라고 했는데 저는 책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니 주님 제가 어떻게 책을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학 전문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사실 책 쓰는 사람들 있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자신이 없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계속 피해 다니다가 아, 할 수 없이 그냥 책은 좀 그렇고 내가 그럼 한번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번 일기 쓰듯이 적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책이 됐어요. 근데 이 문학 전공하신 분이 아주 이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을 넣어가듯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정말 예. 이해가 가고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되는 책은 처음이라고 그러세요. 네. 보신 분들도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죠? 마지막 주님이 오신이다 책도요. 제가 처음에 쓴 책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지옥에서 본 천국. 나보다 더 잘하시네요. 세 번째가 예수의 종을 파는 사기꾼들. 네 번째가 주님이 오신이다. 주님이 오신이다가 이제 6월 5일까지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7, 8, 9 이제 계속 보여준 메시지를 다 적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섯 번 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님께서 또 하실 거예요. 8월 6일 날 이 내용, 네 번째 책까지 없는 내용이에요. 8월 6일 날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제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는 저는 어떤 21년 동안 체험에 어떤, 많은 체험을 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느냐면 정말 천국의 박물관도 보여주시고 심판하는 장면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곱 우레와 같은 내성, 그러니까 천둥 벼락 치는 소리 곱하기 7, 우레와 같은 내성이 저는 세 번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주 귀가 찢어지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제가 세 번 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 세미한 소리를 들어봤고, 정말 말씀으로 항상 은혜를 주시고, 이
항상 뭘 주님 앞에 여쭤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늘 주님과 대화를 하죠. 그걸 이제 보면은 제 책은 거의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내서 제가 써진 책이에요. 근데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어요. 그죠? 성경보다 더 좋은 책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책보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성경에서 많이 90%가 다 뽑아진 책이라 이거를 보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시는 제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간에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많이 보세요. 이 말씀은 천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심령을 새로 창조하시더라고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지금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주야를 묵상하며, 그죠?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하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제가 깨닫는 다음에 거룩하다는 말을 저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깨끗하다는 말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한데 거룩하다는 표현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8월 6일 날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는데 제가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마치 정말 그냥 바닥하고 나하고 딱 둘러붙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은 빠져나가면서 아주 그냥 하나도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조차 없어지게 돼요. 제가 이제 주님을 데리고 주님께서 저를 이제 데리고 따라서 가는데 어느 큰 교회로 들어가게 돼요. 큰 교회로 들어가는데 막 그날 무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은 다 마치 천국을 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의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많은 천국의 어떤 그런 백성인 것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면서 그러는데 굉장히 뜨겁게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의 심령을 봐라 이러셔요. 심령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질 않는 거야.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저들이 마음에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들은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러시네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의 피가 없으므로 이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예수의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못 숙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흐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의 피가 이 속에서 흐르면 정말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피가 없으니까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없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주님과 합해서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주님의 피가 이 속에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열심대로 자기의 어떤 수고대로 그냥 나름대로 그냥 주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서 결국은 그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예수의 피가 없어서 당신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도무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히브리서에는 모든 물건이 필요 없어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물론 상징적인데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널 넘어가리니 사망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02장 찬송하고 184장 찬송을 당신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당신들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 감화, 감격이 될 때 언젠가 홀연히 당신이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당신이 거듭난 영이 될 것이다. 백일장 찬송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행복이나 명예나 복이나 주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184년 찬송은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하고 주님과 같이 나왔어요. 나오고 그 간판을 이렇게 보는데 그 큰 교회 간판이 싹 없어지더니 영생교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생교회로. 주님 저게 왜 영생교회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이러세요.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이러세요. 사실 저는 지옥 안 가려고 사실 예수 믿었는데 제가 이제는 주님을 알고 나서는요. 나는 이제 예수가 좋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제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너무 좋으세요. 주님의 음성이 천국이고 주님의 손길이 천국이고 주님의 품속이 천국이고 주님이 정말 주님 자체가 천국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였고 감람나무 소출이었고 식물의 밭의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칠부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도우시는 얼굴을 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데 이걸 달라니까 이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 알게 하시려고 이걸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얼굴에 도우심이 오면 이 은혜도 우리가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 우리가 순서를 하늘에도 질서가 있고 이 땅에도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주는 건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오면은 애들은 아빠 오늘 먹을 거 사왔나 뭐 장난감 사왔나 손길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봐요. 아 오늘 피곤했나 힘들었나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떤 얼굴을 봐요. 그 신부들은 그런 얼굴을 하나님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평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애들은 손길을 조업을 줘야 돼. 안 주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 기뻐하고 지금 손길이 아닌 주님의 얼굴로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들은 천국을 더 사랑한다.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면 사실 천국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되고 우리가 신부돼서 하나가 되면 천국도 다 우리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떤 신랑이 배경만 좋아하는 신부를 아내로 맡겠느냐 이거지. 어떤 신랑이 배경만 좋아하는 그런 신부를 아내로 맡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해도 내 사랑하는 자는 오로지 하나라고 그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는 천국 배경 보고 왔는지 몰라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들림받을 때는 그때는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제가 15년 전에 주님께서 잠을 자는데 제 머리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시는 거야. 깨워서 기도해라. 근데 그 목소리가 천국이에요. 아주 천상의 음악 소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그 목소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의 소리가 천국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내 살 속과 피 속과 이 심령과 이 아주 이 뼛속까지 다 스며면서 이 평안을 샬롬 평안을 주시는데 기쁨과 어떤 그런 생명을 주시는데 정말 이건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준자가 받는 자만 안다고. 여러분 많이 맛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이 무엇이냐 이러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도무지 고치지 못할 병이 고쳐지고 안 되는 일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잘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보이는 거, 잡히는 거, 확인되는 것만 나는 그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손에 잡히고 우리가 만져지고 확인되고 날 즐겁게 하고 뭔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적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무엇이에요? 그러고 여쭤봤더니 내가 원하는 기적은 이 죄인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기적 중에 기적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 사랑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시더라고요. 십자가가요. 십자가 세루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고 한다면 마치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라고 한다면 마치 사랑과의 사랑을만을 생각해요. 왜? 주님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관계로 그 자기의 상식을 넘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을 넘지 못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마치 사랑과 사랑을 사람끼리 사랑하는 걸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세워져야 그다음부터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이웃과 이웃을 더 크고 넓고 높고 깊게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성소거든요.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에 왔으면 지성소까지 나와야 돼요. 지성소가 어느 곳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 심령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소까지 와서 지성소를 들어와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정말 넘어가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일을 해드리나 어떤 그런 것에 염려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가 한 명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자유함으로 얻지 못하고 날마다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어떤 때는 초조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 주님과 하나 만난 한 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엇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내 이 심령 속에서 만나기 위한 것은요. 어떤 이런 주님을 다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만나셨잖아요. 만나셨으니까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건데 더 충만한 은혜가 내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내 육신 육체보다 내 영혼이 더 충만해서 육신을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육신의 눈이 너무 막 육신으로 끌어가는 세상이 끌어가는 힘 우리가 보고 듣고 세상이 끌어가는 힘이 너무 강해요. 내 영에서 영혼에 끌림 받아 그 세상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분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천국은 침례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저 말씀처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치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나의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아주 간이 저리도록 찾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붙드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대요. 아주 통곡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붙드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너희가 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찾는 자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랑과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신부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랬다고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마지막 들림받는 거예요. 천국은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는 영영한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어떤 하나님 앞에는 예, 아니오만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란 말, 여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 이 몸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여기 안 거하시면은 뭐가 구하느냐면 마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이 지옥은 누가 가느냐면 마귀가 갈 때 내 육신 따라 들어가는 게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라 사인과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마귀 때가 귀신 때가 그 돼지한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빌딸길로 내리다라 몰살한 것처럼 내 안에 마귀의 처소가 되면 마귀 지옥 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에요. 내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거든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실 때 내 육체가 따라 올라가는 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의로 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주님 가실 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모아서 이제 사방 끝에서 이제 구원 얻을 자를 모으신다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이 자석같이 주님 천사들이 다 들어갈 때 벌써 이게 거듭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래서 사랑이 여기서 막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붙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다 붙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내가 믿음이 중간 정도 되면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각종 그물을 던지고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아서 육지로 끌어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런데 좋은 것을 우리는 어디 뭐 과일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항상 좋은 것부터 골라내잖아요. 그죠? 좋은 것부터 그릇에 담는 거예요. 좋은 건 이건 너무 신실하니까 얘기할 거 없어. 담아. 이 못된 것은 당연하게 내버려. 근데 어느 물고기를 딱 잡으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가야 되냐 여기로 넣어야 되냐 헷갈리는 성도가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넉넉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에요. 갈 사람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고 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넉넉히 뒤돌아보고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넉넉히 뒤돌아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이 계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고 충만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복이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에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빛이 있어 영광을 더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가는 데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모세가 받은 계명 10계명, 10계명을 우리에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은 다 613가지래. 613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다 보면 1300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0계명도 못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1300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난 여러분한테 착하게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다고 내가 도리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한다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질 않아 환경이. 그죠? 언때는 막 성질을 아, 나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도와주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육신은 아무것도 안 돼요. 육신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깃발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어떤 걸 원하느냐면 내가 여기서 의롭게 살려고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아무리 피를 토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돼. 저는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란다는 정말 주님과 만나면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앞서 사자를 보내시사 막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정말 순적케 하시고 그냥 죄질 일이 없는 거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사람 말을 어떤 분은 그거를 막 마치 복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죄질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정말 조성해 가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냥 주님께서 내 안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는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분 안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막 믿음이 없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고 자기만 한다면 계속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잘해도 내가 한 거고 못해도 내가 못한 거고 그러니까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든 내가 아는 건 다 지식은 내 아는 높아진 것들 내 상식과 내 아는 이론들은 다 폐하시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육체를 빠져서 올라가는 심판하는 장면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말씀을 두 번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따라 올라갈 때는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면서 조그만한 어떤 공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말 떨어지면 뭐 박살이 날 것 같은 그런 아주 속도로 빠르기로 제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상하게 내려올 때는 마치 제가 꿈을 꾸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갔었는지 뭐 어디서 봤는지 좌우지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제가 어느 정도 꼭대기 올라가면서 이게 확 제가 떨어지면서 내려온 곳이 바로 이 구름 같은데 살짝 떨어졌어요. 구름 같은데. 구름 같은데 제가 살짝 떨어졌는데 그 아주 어느 공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무시무시한 공간이에요. 아주 그냥 좀 위험 있고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예. 굉장히 분위기가 좀 섬뜩하고 두려운 그런 공간에 제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열두 보좌에서 열두 제자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격하게 되는데 저는 솔직히 열두 그 보좌에 나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다니엘 같은 아주 그냥 대단한 분들이 거기서 심판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 열두 제자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모든 걸 다 버렸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우리의 나중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다스리며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당대 의인들이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셔요. 제자들한테 네가 보고자 하는 나를 당대 의인과 선지자가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네가 듣는 이 소리를 당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노라.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지 않는 여러분이 더 복이 있어요. 그들은 다 천국의 박물관 가니까 거의 제자들이 다 목이 잘려서 순교당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림받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들림받을 거잖아요. 네, 정말 주님 때가 너무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열두 그 보좌의 심판을 하는데 어떤 외국 여자가 자살해서 왔어요. 애기하고 11살, 12살 먹은 애기하고 자살을 해가지고 왔어요. 자살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애는 천사들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글 쓰는 사람이래요. 자기 남편은 글을 쓰느라고 집에서 많이 이렇게 외출을 많이 하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자기는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와서 이혼을 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럼 이제 갔대요. 근데 여자든 남자든 사실 배신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죠? 배신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배신당하고 나면은요, 정말 싫어. 나는 정말 마귀보다 나는 사람이 더 싫다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기는데 사람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겠다고
차라리 한번 물리고 마는 게 나아.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리면은 이게 막 굉장히 오래 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탁하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자기가 남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많이 힘들었던 얘기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남편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은 그렇게 자기 집안을 등하시하고 결국은 자기를 저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괴로웠어.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심한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자살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확률이 뭐 하루에 평균 38명이래요. 나 그것도 젊은 애들이 간다는 거 막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살하면은 정말 안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을 그분이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마당만 이렇게 밟고 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의 삶을 다 지켜보았느니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를 다 보셨습니까? 어째야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성가대도 하고 교회도 갔대요.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다니고 자기는 봉사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애는 데리고 가더라고요. 천사가.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주님께서 또 하신 얘기가 그것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째 주님 보셨으면 돕지 않으셨나이까 막 그러면서 막 그냥 하소연을 하면서 막 그 여자가 막 아주 원망을 하고 막 주님 앞에 막 자기의 진술을 막 토하는 거예요. 어째 돕지 않으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를 도우러 갔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성경에 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수없이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그러나 너는 너의 남편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더구나. 네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나는 들어가 너의 남편의 이길 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길 힘까지 너에게 주었으리라. 어째야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심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뭔가 시커먼 게 와서 끌어다가 여자를 불쌍히 넣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순간적인 일이에요. 뭐가 시커먼 게 오더니 그 여자를 끌어다가 불쌍히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주님이니까 사랑, 요즘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신앙 상담을 받다 보면은요, 정말 예수의 존재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만 착하게 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만나야 되는, 주님과 합하는 자가 한 명인데, 정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보를 받는데,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뭔만을 구하니까 그걸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겠고 저 환난 날에 내가 저를 도와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할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여자는 결국 그걸 받지 못해서 마당만 왔다 갔다 받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열매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돼요. 그 열매는 어떤 것이냐? 그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가 정말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시험,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환란이 너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가 너를 연단하게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내가 소망이 이렇게 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풍랑 2년 안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정말 주님의 어떤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왜 우산 좋은 거 장만하면 비 오느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좋은 장화 신으면 그거 하나 사면 왜 언제 비 오냐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넘치면은 우리는요 활라라 와라 뭐 동남풍아 불어라 나 이 풍랑 이년하에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음만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이 갖기까지는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믿음은 은사더라, 은사. 그래도 은사 가지고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 자, 성경의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띵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내려오기는 쉬운데, 사랑에서 이걸 다 덮기는 쉬운데,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에 오면 다 끝난다는 거야. 다 된다는 거야. 믿음에서 하나씩 갈 필요가 없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와버리면 이 사랑이 그냥 다 믿음까지 이루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내가 여기서 정말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시는 얼굴을 구하고 정말 은혜를 충만하고 정말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생명이 되면은요, 내가 주님과 사랑하다 보면 어느 때든 이거 다 없어지고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땅의 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면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이만큼 와 있고 이미 이 세상 건 다 우리가 초월하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기쁘게 했던 것이 하나도 안 기쁘고 내가 그렇게 정말 목숨처럼 아꼈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주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이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미 이만큼 와 있어서 정말 오로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요만한 은혜 가지고도 이 태산을 다 사는 것보다 더 기뻐요.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회복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은 정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은 정말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거 가지고도 주님의 은혜는 요만한 거 가지고도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너무 좋아. 근데 세상을 다 얻고도 하나님이 요만한 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진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이 재물이 많아도 그보다 안 좋고 술에 막 취해도 그보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쁨 속에 살면은 내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고 이 속에서 감동 감화 감격이 되고 막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막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면은 우리 삶의 언어가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모든 인격이 달라져요. 사람이 운명까지 달라져요. 내가 변하면 내 안에서 심령이 변하면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라가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는 목숨도 정말 아깝지 않은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을 하는데 남자 하나가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하의 최고의 제약된 남자인데 이 남자는 아주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물론 제가 처음에는 교회도 안 가면서 성경을 보았고 태교로 제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전 지옥 천국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 읽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면은 오늘날 보면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 나의 헛군자 이런 함께 가자 나 그 성령이 있는 거 몰랐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해주셨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그 말씀도 제가 성경을 보기 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보면 막 그렇게 제가 막 온몸에 전율이 오를 정도로 그만큼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제일 악독한 이 사람은 정말 이 악독한 이 사람은 제가 생각,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제일 형벌에, 가장 큰 형벌에 해당되는 죄인은, 저는 마치 살인자, 그죠? 막,
오늘도 뉴스 잠깐 보다 보니까 20명 막 죽이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살인자, 아주 끔찍한 살인자가 최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폐륜범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 폐륜범죄가 나 이 세상에 최고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그 심판하는 장면을 보고 제 생각이 다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죄악을 쳤는데 성경 말씀 정말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인이 각각 자기의 죄를 짓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죄를 각인이 자기 입술로 짓고 한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짓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우리, 그, 제가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 학생이 중국에 가가지고 컴퓨터 하나를 훔쳤대요. 컴퓨터 하나를 훔쳤는데, 이 컴퓨터가 그 컴퓨터를 훔치다가 그 현장에서 검거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일에 우리나라 안에서 컴퓨터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요? 절도죄에 속하죠, 그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절도죄에 속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사람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우리 텔레비 나왔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믿음의 법, 또 다시 얘기해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죄악을 졌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이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데,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린 거야. 예수는 없다. 죽으면 끝난다. 천국과 지옥이 무슨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자기 이론을 높이는 거야. 자기 이론을. 자기의 이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그 사람의 죄가 왜 크냐? 성경을 하나님을 내려놓고 지가 올라간 것도 크지만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이 진리를 저버린 것도 크지만, 이 사람의 죄악은 왜 더 컸느냐면, 우리가 영혼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아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문성명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기보다도 어떤 막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선에 서는 거. 그게 굉장한 죄악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의롭게 살아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남한테 잘해요. 뭐 실버타운 져서 뭐 얼마나 희사하고, 청소년들 얼마나 돕고, 불우한 가난한 정말 고아애들 얼마나 돕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지옥 가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짓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정말 진리만을 거슬려 살았는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는지, 어쩜 그렇게 하늘나라를 다 가리며 살았는지, 아주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결국 자기도 하나님 앞에 폐역한 백성이 돼서 결국 이제 버려지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딱 짓고 하면서 그 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아까처럼 또 시커먼게 오더니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데 천사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줘요. 이가 가는 곳은 여기다 이러면서. 그 제가 보는데 지옥도 봤지만 세상에 그렇게 오금이 저리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이가 가는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나는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 당연하다고, 극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가 끌려가는 순간, 제가 아까 읽은 우레와 같은 내성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 첫 번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아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귀가 찢어지고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소리가 지나고 나니까, 메아리처럼 제 속에 그 말이 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오느냐면요. 참,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 엄청난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슬프고 슬프구나. 누가 제 영혼에게 생수 한 그릇 주었느냐. 슬프고
그러나 누가 제 영혼에게 생소한 걸 주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지 못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건지지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소한 걸 주었느냐. 이거는요,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했느냐 이 소리예요. 누가 진리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전했느냐 이 소리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하늘에 올라오시면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의롭게 살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날 증거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의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보신다고요. 너무너무 정말 그 전도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누가 저 영혼에게 생산구로 주었느냐, 슬프는데 아주 하나님의 탄식이, 아주 하나님의 아주 애절한 아주 그 탄식이 아주 굉장히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이 이제 끌려가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천사가 저한테 사진을 한 장 줘요. 근데 보니까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어. 완전히 그냥 몸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로 막 범벅이가 돼가지고 막 물과 피와 막 어떤 사람이 막 옷도 찢어지고 살도 찢어지고 막 멍겨가지고 죽어가지고 온 이제 사람이 여기 오는데 누군가 누굴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와서 보니까 무릎을 꿇는데 여자예요. 여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막 내려오시더니 막 그냥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막 너무 부럽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 여자를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돌에 맞았는지 알아요? 예? 왜 맞았게?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요즘 책고 뭐 인기 있는 그 뭐, 남자, 여자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악수만 이렇게 해도, 응? 그냥 이만큼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막 거실에 걸어놓고 이러지. 어느 식당에 가니까 뭐 연예인들 와서 사인한 것도 막 다 걸어놓더라. 인기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 인기가 짱이지. 세상에 꿈에라도 보고 싶은 내용, 장면이고 정말 아주 그냥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하는 광경 아니에요? 그까지 인기 연예인보다 더 뭐 그거 비교도 안 되죠. 세상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 부러움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꿈에라도 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정말 꿈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아주 희미해도 좋아. 막 아주 희미하기라나마 정말 알고 싶은 분, 그분 안에 그 품에 안긴 계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 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더라.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서 순교도 나오는 거예요. 순교는 그냥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지면은, 예,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는 곳은 여기다 그러면서 천사가 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성경 그대로래요. 바닥은 정금이요. 문은 진주요. 벽은 은이요. 12가지 보석으로 그 여자 들어가는 성에 문패가 걸려있는데 이 12가지 성에 그 다윗이 얘기한 바 날빛보다 더 밝은 창고 7배의 빛을 쏘는 거예요. 날보다 7배의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집하고 하나님이 지은 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 볼 수도 없고 정말 흉내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곳이야. 찬란한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비치는데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여러분이 뭐 재물 가지고 근심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100억짜리 로또 복권 하나 딱 대봐. 그냥 지나간 시간 싹 잃어버리고 막 이제 행복한 시간만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니까요. 그건 제가 좀 어떤 육신적인 것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 서는 순간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정말 그 천국의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그냥 정말 아주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쁜 거를 뭐 예쁘다고 꽃이 예쁘다고 뭐 백배 천배 만배 예쁘다고 그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냥 예쁘다. 와 예쁘다. 무지무지 예쁘다. 굉장히 예쁘다. 와 엄청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막 와 이 정도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가 가는데 그 문패가 걸려있는데 너무 부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시댁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천사가 사진을 안 주려고 하는 걸 제가 막 마치 뺐다시피 해가지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제가 돌아섰어요. 가서 우리 식구한테 보여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내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때 하늘에서 일곱우레와 같은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의 그 천둥 벼락치는 소리가 또 들려요. 돌아서는데 내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이다. 저는요 지금 25년 동안 제가 지금 25년 작년 내가 5월에부터 지금 일하게 돼요. 그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임하였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 저는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 아니 내가 무슨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정말 살림만 했죠. 25년 동안 살림만 한 사람에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살림만 했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주님 제가 무슨 근데 책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제가 책 쓴 것도 발람 선지자가 탄 당나귀가 말한 것보다 더 기적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 일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우 주님께서 하시면 분명히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또 그러세요. 너는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일을 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뭐 제일 편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작년 4월 12일 날 국민일보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기사가 이제 크게 메인으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집회가 와요. 제가 그 2년 전에도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아주 피가 아주 엉긴 그 간같이 막 간덩어리같이 그 피가 엉긴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어떤 그 보혈의 그 어떤 피 아주 질컥하고 물컥하듯이 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 나는 일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4월 달에 국민부에서 부르면서 제가 이제 기사가 나가면서 계속 저한테 집회 요청이 각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또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근데 가라고 하신 그 비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하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묻지 말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지금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일할 때가 마지막이다. 정말 제가 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일한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만 알아요. 저만. 굉장히 제가 두려워요. 아 정말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라고 그런 어떤 제가 그런 은혜를 지금 받으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돌아서는데 내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이다.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그리고 제가 내려오는데 막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온 이 땅이 막 갈라지면서 막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내려오다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저기 뭐야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그 보재기를 이렇게 덮어놔 십자가를 만든 것들 그런 덮어놨더라고요. 간호에다가 그리고 찬송을 드려요.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 사람 죽은 사람 저 천국 내가 보고 온 천국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데 가는 걸 알면서 저렇게 알아서 저렇게 찬송을 하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는 거 알으니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 나라 친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 나라 친구 문에서 만나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또 지나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밖에는 사자밥이 떠 있고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가 죽었는데 아, 저 사람들은 제가 또 느끼는 게 방금 전과 완전히 반대야.
이 사람은 내가 본 그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 불행한 곳으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통곡하나 싶더라고요. 그 불행한 곳으로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면 불꽃 가운데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 떠놓나 싶기도 하고, 배고픈 거 알으니까 밥 떠놓나 싶기도 하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 게 복이 따랐어요, 성경에. 왜? 죄를 더 쌓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길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못 볼 뻔했잖아요.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아멘.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거기를 안 가고 천국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내가 들림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사람이 거나라에 가서 드리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 속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희미하게나마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곳이에요. 성경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14만 4천 외에는 능히 하나님의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 갈 수가 없거든요. 지옥은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정말 내가 거하는 내 직장과 내가 함께하는 가는 곳마다 정말 천국을 만드는 그 천국에 된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저희 이제 시댁에 들렀어요. 꿈에도 제 마음대로 그 어떤 그거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들렸는데 저희 시어머니하고 저희 막내 신호하고 그 다음에 저희 형님하고 이제 제가 가니까 그때 제가 많이 좀 예수 믿는다고 많이 이렇게 안 좋게 보였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그냥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내려 이제 아주 재수없다는 듯이, 지금은 이제 믿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뭐 우리는 예수 전하려면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뽑아놓고 전하잖아요, 그죠? 자, 인격까지 전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는 전하는 순간만큼은 지어 완전히 간하고 여기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내 얼굴을 화석까지, 금강석까지 단련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 심장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요, 이게 넘쳐버리면은 그것도 저것도 없더라고요. 다 녹아버렸더라고요. 없고. 그 전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제가 사진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안 믿으니까 이렇게 나쁜 데 가고. 그거를 제가 보여주려고 사진을 딱 꺼냈는데, 세상에 이게 천사가 왜 나한테 안 주려고 했는 걸 알았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냥 일반 가족 사진인 거야. 딱 꺼냈는데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가족 사진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더 저를 이제 마치 그냥 이제 못 믿을 인간으로 보고, 그러면 그렇지 못 믿을 인간아 이러면서 완전 이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막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거기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주님 보여주셔서 저들 좀 구원 좀 해주시지, 아직 때가 아닌가, 왜 주님 왜 안 보여주시는 거야 막 그러고 막 제가 막 울다가 섭섭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 소리에 이제 마침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참을 또 울었어요. 주님 구원 안 해주실 거예요? 주님 저들 버리셨나요? 하나님 은혜가 다 하셨나요? 막 그러면서 제가 한참 막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죽은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죽은 부자와 나사로 똑같이 죽어가지고 죽은 자 그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있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죽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아이다. 근데 성경은 참 고상해요. 그런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몸이 타들어가는 아주 바짝 벗어난 악의 고통 가운데 그가 있는 거예요. 참 성경 너무 고상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손끝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입술을 좀 서늘하게 달라고 그러면서 부탁하는 얘기가 내 집에 아직 믿지 않는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죽은 나사렛을 보내어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좀 가서 전하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해요. 이 부자가 그때 그 아브라함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하는 모세가 있고 지금 전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모세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전해야 될 자구나. 여러분이 선지자요.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죽은 자보다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더 걸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한테 더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어느 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왜? 아침에 눈 떠서 저녁 하루 무사히 잘 보내야지. 남편도 애들도 다 건강하고 어떤 정말 그 집안에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없어야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그러니까 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평생 죽는 시간까지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주님 없으면 너무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나는 아이가 마치 부모 없으면 불안해하듯이 나는 주님의 어떤 정말 은혜가 없으면 난 너무 불안하거든. 난 주님과 더불어 먹을 게 너무 많아. 나는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근데 주님은 뭘 날 더불어 먹겠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으로부터 더불어 먹을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사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주님께서는 뭘 날 더불어 먹나.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님과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뭐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받게 널 지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더불어 먹겠다.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겠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뜻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데는 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제가 남들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어떤 받은 바 은혜로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전도해야 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 받을 짓은 뭐냐? 이 복 받을 짓이 뭐냐? 지금 사람이 지금 어디 불이 났어요. 우리는 지금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 저 밖에 불이 났는데 우리는 지금 그 밖에서 불이 난 걸 알아요.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불이야 라고만 외쳐도 거기는 살아 나올 사람들이 많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못 잠자느라고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저 불이 난 걸 알면 우리는 불이야 라고 해줘야 잠자는 사람이 나오고 한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전도하고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해야지 뭔가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하면 있고 말하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 혼자만 살짝 불피해서 나오고 다른 사람 다 타죽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달라고 할 때 안 줘요.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라도 안 주실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 관해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시인이야? 시인하느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첫째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주어하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절 끌어내지 않으면 저거는 아주 불쌍해서 완전히 영영한 형벌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내 형제요. 내 친구요. 내 동료요. 내 가족이요.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해도요. 마지막 내 입술에 탄식같이 나오는 소리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 살려달라는 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면요. 그에 더 큰 사랑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전도를 못하면 기도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예언의 비밀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국 이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 전도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득 차야 돼요.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여섯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 아구까지 채우니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가 되잖아.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채우지 못하고 갖다만 주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졌을까 싶기도 해요. 안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우리가 막 사랑, 예수. 제가 소년원 순교지에 가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 술 먹는 사람들은 술기운으로 살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기운으로 산다고.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넘쳐야 돼요. 넘치면 그냥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나와. 내가 제 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움직여도 움직여도 그냥 예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대화를 해도 예수만 나오고 찬양을 해도 노래하는 찬양만 나오고 그냥 삶 속에서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죠 뭐. 그죠? 우리 대화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대화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노래에도 예수가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고 우리의 사랑에도 예수가 없는 사랑은 그냥 짐승의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다윗이 사도 바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잘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노라. 주님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 배설물 빨아먹고 사는 배설물 빨아먹는 벌레가 뭐예요? 예? 구더기, 구더기. 그러니까 욥이 말하잖아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욥이 먼저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설물 빨아먹는 사람 돼서는 안 돼.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에 속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돼. 우리 주소는 하늘에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모든 정말 생각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비록 육신에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얘기예요. 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었나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의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으로 따라 나온 것이니 아버지한테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박혀 있으면은 주님께서 올라오는데 뽑아내야 돼 이렇게. 세상이 너무 꽉 박혀 있어가지고 안 뽑혀. 우리는 막 주님 오실 때 준비하고 주여 막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는데 그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뭐 바이올리니스트 뭐 그 뭐예요 첼로리스트 아니면 뭐 발레리나 보면은요 아주 그냥 몸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 이 한마디가 더 있더라고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이 한마디가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아주 몸이 변형이 돼. 발레하는 사람 보면 이 발가락이 완전히 이렇게 그 강수현 씨 그 텔레비전 뭐 나왔는데 무슨 괴혈병 걸린 사람 같아. 마디가 막 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신발도 이렇게 체형이 변해. 체형이 영화하는 사람들은 잔 아깨나 영화만 해요. 바둑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여자 성도는 흰 바둑알로 보이고 남자 성도는 검정 바둑알로 보이고 잠을 자고 누워도 밥상을 갖다 줘도 바둑알로 보인대요. 근데 이 그 뭐예요 그 저
골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만 뜨면 천정이 다 골프 힐러 다 보이는 거야. 우리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는 고통과 고민과 정말 우리는 좀 고전을 좀 겪어보면은 그죠? 우리 고상하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난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 지식을 자라간다면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그걸 주님 만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모든 바라보는 목적이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차면은 정말 술 먹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지만 우리가 예수의 기운으로 사면은요 이 세상이나 돈이나 모든 어떤 세상도 친구도 사람도 돈도 세상도 언젠간 날 떠나요. 내가 그를 떠나든지 그 어떤 세상이나 돈이나 배설 우리가 배신당할 일도 생기고 사람으로부터도 정말 상처받을 일이 생기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로. 아무도 내가 죽어도 동행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끝까지 영원하지 못한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영원까지 가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만 보이듯이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자다가도 찬양이 되고 정말 말씀이 그냥 사모가 되고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외우게 되고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다니는 것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냥 찬양이 계속 입에서 나오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장이 나를 밤마다 교훈하신다고 밤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정말 너희가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에 살라는 주님 앞에 완전히 미치면은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영육간의 모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엄청난 축복이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아 있지 않고 땅 아래 두지 않으시고 항상 등경 위에 두시는가 하면 머리에 있게 하시고 꼬리 있지 않게 하시고 앞에 있을 망정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높이 있을 망정 아래 있지 않게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찾고 찾아야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천국의 박물관에 이제 들어간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천국의 박물관은 제가 이제 그날 또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는데 천국의 박물관이라고 써있어요. 천국의 박물관이라고 써있는데 오른쪽에는 잘려진 그 하나님 앞에 순교당한 목들이 전시가 돼 있고 왼쪽에는 처형된 악이 관영하여 처형된 폐역한 그들의 정말 처형당한 목이 전시가 돼 있어요. 딱 올라갔는데 와 어차피 인생을 한번 죽게 돼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후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너무 빨리 가는데 이 80의 인생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어제 지나간 밤의 경전과 같이 짧거든요. 천년의 갑절을 근데 천년의 갑절도 못 사는 기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이 어찌 거기다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왜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서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이 사람은 그렇게 비극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사나 싶으니까 잠깐 있는 인생 어차피 죽는 건데 영원한 나라에다 두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곳에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영원한 곳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데도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버리신 자는 그곳으로 가고 결국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어떤 그런 의미도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들림받느냐 버림받느냐 하는 와중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와중에 생사는 제껴놓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화복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뭘 먹느냐 마시냐 지금 생사는 제껴놓고 화복만 가지고 다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땅에 박혀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안 뽑혀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고 그냥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고 예비되어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잠자는 영혼은 무거워요. 안 올라가.
죽은 영혼도 무거워. 살아서 이렇게 운동력 있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세요. 근데 너무 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120년 전에 정말 기독교 복음이 우리 그 그리스의 복음이 120년 전에 여기 심어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여기다가 복음을 읽어놨어요. 정말 토막나는 죽음, 태창에 맞아서 정말 머리가 깨지는 죽음, 칼에 찔리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문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이름의 그 고문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결국 여기다 복음을 심어놨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너무 그냥 안일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그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자꾸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승리할 만한 그때는 뭐 너도 가고 친구도 가고 다 가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서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아니라 이 상태에서 승교자가 나온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할 때 이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 고문과 고통을 통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 예수만 부르면 그 고문과 고통을 다 견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때리는 그 일본 순사가 예수 예수만 찾으니까 이놈아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그래 이놈아 나는 찬 게 예수만 있어서 나는 때리면 예수만 나온다. 우리 움직일 때 예수만 나와야 돼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분이 지혜시고 그분이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천국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오면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모세가 호연히 변화돼서 그 얼굴이라도 빛이 돼서 못 보아가지고 그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요 고상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딜 가도 절대로 하나님 낮추지 않으십니다. 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이신다고요. 네. 그래서 천국에 그 들어가면서 천사랑 길을 지나가는데 그 성막 그 성서의 기물들이 다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 나오신 그러니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며 메추라기며 만나며 정말 이 마리아가 깨친 옷값 같은 것들 다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가면서 너무 제가 또 한 가지 알았어요. 모세의 그 아론의 그 마른 막대기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잎이 그렇게 무상하든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무화과나무도 하루아침에 말라 죽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정말 어느 날 막 집안에서 정말 막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나가는 사람. 만일 어떤 정말 남편이든지 누구든지 아무튼 막 술 먹고 막 정말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정말 걔가 천선해서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이제 목회하고 저기 신학하고 목회자 들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냥 술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지겨워서 안 나와. 그럼 나중에 가서 아유 괜찮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이제 진짜 그때는 영혼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줘요. 예. 네. 그 아예 집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냥. 그럼 집사님 될 거니까. 그거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영혼이 편안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냥 아예 집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그냥. 그러면은 정말 거기에 또 하나님 역사가 있어서 진짜 마른 막대기에서도 어느 날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뭐 믿음 많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사람은 우리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그저 기도하고 어거스틴 얘기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이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면은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천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매미하고 루사가 인하여서 강릉에 엄청난 피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데 보니까 그 며느리도 막 그 물에, 물살에 떠내려가고, 손자도 떠내려가고, 그리고 그 집도 막 유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 노인이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울 기력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정말 아주 낙심천만해하고 있는데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그 광경이 제가 그걸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재난과 재해 피해가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하는데 왜 이런 비극과 이런 정말 처참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천사한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세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13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여 죽는 일 있잖아요. 제자가 뛰어와요. 주여,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록되어 있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 말씀대로 살아라. 무슨 얘기냐? 회개하라 이거예요. 남 걱정하지 말고 너 네 영혼부터 걱정해라 이거. 그러니까 막 그렇지 맞아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께서 각각 양떼들을 각각 부르시기 때문에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남의 어떤 죄를 지고 넘어지는 일을 너희가 보거든 동일한 죄를 짓는 자로서 너는 그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자신 상대방을 보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너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너도 똑같이 망한다. 이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먼저 죽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기물 중에서 이렇게 유리 항아리 같은 이 항아리 같은 이런 어떤 그 투명한 그 병이 있어요. 항아리 같이 생긴 병이 있는데 투명한 병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 나체 사진이 있는 나체 형상 물질이 들어 있는 거예요. 나체. 이게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여자의 그 벌거 벗 겨진 그 상 나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뭘로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열었더니 여자의 그 몸이 이렇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 천사가 하시는 얘기가 그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덮으면서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세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세요. 여자가 여자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자가 하고 남자가 남자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여자가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세요. 뭘 물어보면 다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한 걸 얻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유일한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고서 아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주님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주님 보여달라, 내가 주님 있으면 내가 뭐 확인하고 믿겠노라, 이건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면 지금 영생을 이제 아는 것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천사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이러세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밤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주님께서 뭘 요구하신다면 내가 몸이라도 불살라 내어드리겠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뭘 원하신다면 내가 가산이라도 다 팔아드리겠나이다. 막 그렇게도 고백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날 딱 세면은 내가 언제 그랬게? 자기 생각이 들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감동이 될 때하고 이 감동이 떠날 때하고, 왜 우리가 추우면은 추웠다 더우면은 추운 기운을 잃어버리고 배고팠다가 배부르면은 배고픈 그 기억을 잃어버리듯이 그냥 이 기억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속에서 감동 감한 생명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죄짓지 말아라 이러세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 마라, 서지 마라, 듣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만 알아도 잘한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더 구체적으로.
가늠하지 말라면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면 도둑질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요. 쓸데없이 받아 먹었다가 그냥 그 위협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작은 집 들어가면 완전 폐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잘한 거더라고요. 그 정말 반 이상은 잘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또 좋은 것을 요구하세요. 피가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시기하고 질타고 다투고 그냥 아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악한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는 뭘 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사모하며 회개하며 정말 그런 어떤 은혜들로 주님 앞에 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거 많이 하다가 결국 어떤 때는 실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천사들 앞에 저를 데려가요. 그 어떤 분이 계셨냐면 동정녀 마리아하고 요게벳 모세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마리아하고 그 어떤 그 천사들이 있어요. 저 앞에 그 세우는데 정말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때 목격했어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마리아들, 이 천국의 그 여자들은요 얼굴이 한결같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운 빛나는 그들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그들의 정말 찬란한 아름다움은 다 똑같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륜 안에 두셨다가 때가 되면 지으시고 내보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까지 주님이 다 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정말 폐부와 그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다 저울하시고 다 달아보시고 머리카락도 헤아리시고 가는 발수도 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생각을 다 통촉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왜 사람이 귀하냐. 하늘과 땅에 천국과 지옥에 결국 이현숙이라는 나는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자체가 하늘과 땅에 여러분의 한 사람밖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은 잃어버리면 다른 거라도 대체해 놓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른 거라도 대체해 놓을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잃어버리면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 하나더라고요. 하늘과 땅에 오직 나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 경륜이 있고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하는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귀하지만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더 귀하죠.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이 빼어난 사람은 더 귀하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깨어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중에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똑같이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누구를 닮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더 어색하고 더 이상한 거예요. 요한이 야곱 될 수 없고 야고보가 베드로 될 수 없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그냥 순수하게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리면 여러분의 속에서 아름다운 그 나름대로의 자체의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뜻이 있고 다 계획이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미 받으신 하나님의 작정된 어떤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누가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내가 그 사람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또 돌아가는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놀라웠던 거는 그 우리가 그 영원 이렇게 비진리 진리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비진리는 뭐냐? 비진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 없어질 것이 비진리더라고요. 근데 진리는 영원하면서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리더라고요. 제가 참 놀라웠던 게 그들의 얼굴은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도 영원영원토록 그 부활의 영광은 아름답게 계속될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은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형상은 어린아이부터 젊은이 늙으니 형상까지 계속 변하잖아요. 그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 이게 비진리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영원하지 못한 인생이 비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하는 게 이게 비진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아름다운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때요? 은혜 좀 받으면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은혜 떨어지면은 어쩜 그렇게 아픈 데만 골라 때려? 어쩜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상처만 이렇게 골라서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좀 진리 따라가는 것 같다가 은혜 떨어지면 이제 비진리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해요. 천국은 안 변해요.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모습 그대로 새 예루살렘과 정말 새 땅,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0년이 지나면 이제 강산도 변하고 언젠가는 이제 옷과 같이 낡아서 이 세상도 없어지고 우리 목숨도 다 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거기는. 제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 내가 나를 처음에 봤는데 제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더라고요. 와, 어쩜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이 추하고 너무너무 정말 버러지 같은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으면은 그 죽음에 대한 그 지난날의 과거들이 다 스친다 그래요, 죽을 때. 근데 저는 거기 앞에 가니까 제가 말씀들이 막 스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막 제가 오죽하면은 너무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제 이 더러운 육신을 가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너무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제 내 죄를 씻을 길이 없나이다.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마리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가리웠느니라.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가리웠느니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아,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게 죄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을 내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 가셨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인생을 내 거로만 알고 내가 나를 내 거로만 알고 살았던 것이 다 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꽃이 막 그 상해가고 이파리가 썩어져 가면은 그걸 잘라내고 약 뿌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본인 그 뿌리를 해결해야지 이 나무가 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타난 데에서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됨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오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도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정말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도 그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신 정말 그 원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죄질 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죄질 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사 막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정말 악인을 제거하시고 장애를 없게 하시고 앞에 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셔서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범사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천국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명철이 또 그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근원이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는 정말 그 제가 지나간 그 시절들이 다 스치는 거예요. 지나간 말씀들이 아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왜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 티끌이라고 얘기했던가 왜 욥은 자신을 가리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던가 왜 다윗은 나는 사람이 아니오 벌레라 사람의 조롱거리와 백성의 해방거리라고 얘기했던가 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나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입술로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나 정말 이 부족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며 살았다는 얘기인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짓지 말아라 죄만 안 짓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이 나쁘고 내가 100번 옳더라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이미 성경에서 죄를 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여러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쵸. 모든 걸 사랑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기도로 그냥 도저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울어요. 욥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원수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원수 있어요. 원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가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은 원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친구는 나를 조롱하라. 나는 성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냥 주님 앞에 울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일 왜 신부가 돼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될 자극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눈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요건 이제 뒀다가 내일 말씀드릴 거고. 그냥 제가 이제 그 속에서 그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나 싶으니까 제가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눈물 흘릴 때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네가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가리웠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내 삶을 내 것으로 알고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결국 죄구나. 내가 하나님과 합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기도인데 어느 날 이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알맹이에요. 나는 쭉장이고 나는 껍데기고 주님과 나와 합하지면 나는 알곡이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우리 주님은 보배세요. 질그릇은 아무 보잘것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음으로 나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나는 옷이고 우리 주님은 몸이세요. 내가 옷을 입지 않으면 나갈 수 없듯이 우리 주님도 나를 입지 않으시면 나가지 못하세요. 나는 다만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입고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밖에 뭐 하다가 불살른다고. 떠나서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참포도는 거기에 잘 붙어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참포도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시여 나는 지체이십니다. 지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머리에 잘 붙어있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되지요. 그분이 나도 필요하고 나도 그분이 필요해요. 주님과 나와 하나져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도가 막 마치 시처럼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게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편을 다 쳤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우리 성실을 거두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천사가 저에게 너희가 사는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천사가 보여주는 세상을 이제 제가 가는데 큰 바다예요.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마치 에메랄드같이 정말 유리같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바다를 저희가 너희가 사는 세상이다라고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이 바닷물이 그렇게 맑고 투명하던 것이 갑자기 제가 보는 순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물건, 그 물들이, 그 깨끗한 물이 막 이게 희미하고 나중에 막 흐려지면서 혼탁해지는 거예요, 색깔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막 거기 아직 이 걸쭉해지면서 마치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시궁창까지 막 썩은 그 수채 썩는 것들은 시궁창까지 막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막 딱딱하게 시멘트같이 마치 이렇게 굳어져가는 그 모습이 막 보이는데 천사들이 그걸 회복해보려고 온갖 도구를 가지고 다 그 천사들이 막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미련한 눈을 봐도 이제는 결국 희망이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 하늘에서 세 번째 소리가 들렸어요. 우레와 같은 내성이.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이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아주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됐다! 이제 그만이다. 제가 5월 22일 날, 작년 5월 22일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성경 1157페이지를 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 1157페이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 가슴이 탁 내려가면서, 아,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두려운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이제 아가페는 성경은 1158페이지, 에스겔 7장 1절이 나오고, 제 톰슨 새벽에 보는 성경책은 1157페이지 에스겔 1장이 나와요. 7장 1절부터 나와요. 똑같은데 한 페이지가 틀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새벽에 보는 그 페이지 수까지 다 알고 계신 거야.
주님은 너무 멋쟁이세요. 1157페이지를 딱 봤더니 에스겔 7장 1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냐면요. 한 절씩 우리 같이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쩌다 임박하도다.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멘. 성경을 보는 순간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 땅 거민에게 사방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네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니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두려워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죄다 임박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나니 볼죄다 임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을 때 정말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악이 관영하고 폐역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셨을 텐데 어떤 미국의 농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 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랬대요.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주 집집마다 아이들 보면은 그 인터넷에 아주 그 인터넷 보면은 아주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민망해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냥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은 그냥 다 쏴 죽이고 그냥 찔러 죽이고 오죽하면은 이게 게임인지 현실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옛날에도 어떤 군대에서 애들이 그 8명 그 군인들 죽였잖아요. 돈이 될 만한 일이면은 무슨 짓인지 하는 거야 지금. 돈이 이제 우상이 돼가지고 뭐 몸 팔고 뭐 벗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청부살인하지 않나. 자녀가 부모를 그냥 아주 그냥 생각 없이 쉽게 죽이질 않나. 이 썩어진 문화와 정말 이 패역한 이들의 심정과 정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이미 인터넷 이미 제가 CBS를 다니지만 CBS에서도 이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장님 얘기하신 이미 미국 이북에도 벌써 이게 다 방송이 있대요. 미국 중국까지 다 이 전 세계가 그냥 한 번에 보는 거야.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다고.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고. 지금 어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텔레비에 그냥 순간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이미 끝났어요. 다 전파됐어요. 지금 때가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너희의 믿음이 처음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기가 너희 구원이 이제 시기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이제는 처음 때보다 이제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제 끝 시간이라는 거죠. 어두운 밤에도 그때도 끝이지만 그때는 시작의 어둠이었고 이제는 날이 새기 직전의 어둠이란 말이에요. 날만 세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고 했을 때 오셨습니다. 성경 언약은 절대로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메시아 오신다고 했을 때 오셨고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얘기가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변화되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목적이 있고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가 청빈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하는 나라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깨워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애들한테는 공부하라고 막 준비시키고. 왜 나는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준비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미 준비가 돼 있으면 모든 것이 떳떳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삶은요 모든 것이 떳떳하고 모든 것이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롭다고요. 자식이 내 속삭이거들랑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 속삭이고 계시는 것만 알면 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늘의 이치와 이 땅의 이치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서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정말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우리가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나 이 땅이나 무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때문에 걸반 틀리는 게 없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식이 속을 썩인다는 것은 내가 내 주님 앞에 자식을 내 속을 썩는 것 같더라고. 어떤 때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애들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너다 이러실 때가 막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막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이게 모든 것이 또 평화를 찾더라고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질 때 3일 동안 지라시를 미국 사람들이 뿌렸대요. 이 경례를 떠나라고. 그런데 떠난 사람들은 살았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죄가 되는 걸 역사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원자폭탄이 뭔지를 모르고 안 떠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핵이 뭔지를 몰라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고 창조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는 대환란의 날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우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는 날이에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날이에요. 오죽하면 차라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림받지 못하면 주 안에서 먼저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날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성경이 지금 우리 7장 펴셨잖아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배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음이니라. 이런 날이에요.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투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할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에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냐? 산은 나를 가려오라. 바다야 나를 숨겨달라. 골짜기에 숨고 산에 숨고 두려워서 죽는 자가 될 것이요. 두려워 기절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너의 창자가 흔들릴 것이요. 너의 무릎은 물과 같이 녹을 것이요. 너의 손은 피곤할 것이요. 너의 의지하던 금과 은은 너의 수치가 되려 아주 필요없는 여기 19절 말씀에 너희가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해물이라는 뜻은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니 너는 네가 의지하던 금과 은을 너는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이요. 이 소리예요.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 기력이 없을 것이요. 해산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날 오죽하면 자금 이후로 죽는 자와 복이 있다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내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여러분 제가 이제 1절만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저는 환란 가운데 올라가는 것도 보고 환란 가운데 남는 것도 봤어요. 환란 가운데 남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다 들림받고 나면 하늘과 땅의 만상의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는 또 후에 엘리야이사와 엘리야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만약 작가가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 하나 살리기로 마음먹으면 살려요. 어떻게서라도 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아있을지라도 살리려고 주님 작정하시면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역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연기로 가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때 가서 그냥 왜 그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녀요? 그냥 따뜻하게 올라가는 게 낫지. 우리 여러분 다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 있는 사람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은 노려움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널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노아가 정말 방주에 들어가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깨닫지만 우리 깨닫는 사람들은 준비 차게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넉넉히 이겨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들림받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내일 말씀드리고요. 또 나머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정말 주님께서 어느 길을 우리가 가길 원하시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내일 여러분한테 나누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